박명 주간 브리핑입니다. 박명 씨는 경기도와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관악구와 함께 신천신림선 공동 추진에 나섭니다. 지난 29일 경기도와 4개 지자체는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공동으로 확보해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박명 씨는 박명 시민의 숙원인 하한역 신설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이들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천신림선 추진을 논의해왔습니다. 지난 29일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명품자족 신도시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시흥시 임병택 시장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가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자족 신도시로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가 1,750억 원 규모의 국토비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합니다. 김규식 광명부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국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은 매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광명시의 역점 사업을 연계한 국토비 확보 대응 전략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광명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시와 민간에서 추진 중인 각종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8일 열린 주간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초등학교 징계축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 및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신속한 점검과 함께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29일 광명시 일자리센터는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서 광명시 일자리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영 일자리센터 중 유일하게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정부, 함께 키우는 미래 광명, 시민이 행복한 도시 광명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